5월 하순치고는 꽤나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출근길에는 약간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 광주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동풍이 불어들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지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늘만큼 공기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도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일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네,